야매당고 쫑프로는 김치빌리아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진짜 야매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앞돌리기 볼 시스템 준비했는데요. 전에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돌리기 볼 시스템? 나는 잘 안 맞던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돌리기 볼 시스템 혹은 앞돌리기 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언급드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적구 수를 잘못 선택해서 혹은 팁수, 회전을 잘못 선택해서 득점을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은 내가 어떤 회전을 줄 거냐에 따라서 이적구의 숫자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돌리기 볼 시스템 안 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고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정말 믿음직한 시스템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타 영상 보시죠.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앞돌리기 볼 시스템입니다. 내가 어떤 두께 당점으로 쳐야 득점이 되는지 모르겠을 때 시스템을 통해서 이 두께 이 당점을 치면 여기로 잘 오더라 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돌리기를 길게 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짧게 칠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짧게 둘 다. 아, 그리고 앞돌리기는 제일 중요한 거 큐선이 비틀어지면 안 됩니다. 큐선이 명확하게 일자로 나가고 다운되거나 업되는 거 없이 일자로 촉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이 큐브릿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득점이 됐죠. 혹은 이런 배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짧은 배치. 자, 이렇게 있을 때 짧게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시스템이고 큐선이 비틀어지지만 않으면 믿어볼 만한 시스템이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 시스템이란 게 1적구의 위치, 이적구의 위치, 그리고 수구의 기울기에 따라서 숫자를 구하고요. 그 숫자를 두께 당점으로 표현하는 걸 이제 볼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래서 1적구가 이 라인 위에 있다. 그러면은 0.5라는 숫자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빨간 공이 여기 있어도 0.5, 여기 있어도 0.5, 여기 있어도 0.5, 다 0.5인 거예요. 이 라인 위에 있는 애들은. 자, 선지훈 선수는 0.5 라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고 맞는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공통적인 라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 1적구가 이런 식으로 걸려 있게 되면 1적구 숫자를 1로 읽는 것입니다. 1. 그럼 여기 있어도 1이죠. 여기 있어도 1. 여기 있어도 1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라인이 1.5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어도 1.5, 요렇게 있어도 1.5, 요렇게 있어도 1.5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적구 숫자. 이적구 숫자는 어떻게 외웠냐면 저는 코너가 4다. 요렇게 외웠어요. 이쪽 코너가 4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돌리기를 쳤을 때 코너로 오는 거.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 3, 2, 1,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5, 6, 7 그리고 8, 9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울기. 기울기는 자 Q선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장쿠션과 평행하게 놓여져 있으면 기울기가 0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 기울기 한 칸이 생겼죠? 이러면 플러스 1. 자, 요렇게 되면 기울기가 두 칸이죠? 그럼 플러스 2. 자, 요렇게 되면 기울기가 세 칸이죠? 그러면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빗각이면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적구 숫자 1이죠?
2적구 숫자 3이죠. 수구의 기울기 2죠. 다 더하면 몇이죠? 6이죠. 반 두께 2팁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큐를 일자로 잘 뻗어주고 이렇게 싹 임팩트가 팍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뱅킹하듯이 그냥 툭 굴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볼 시스템의 묘미죠. 그냥 너 가는 대로 가라. 내가 임팩트로 너를 조절하지 않겠다. 이게 볼 시스템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굴려놓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3으로 딱 굴러가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배치 한번 두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배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1적구는 쉬워요. 1.5라인에 걸려 있어요. 근데 2적구를 많은 분들이 2로 계산을 하십니다. 나는 무회전으로 칠 건데 2로 계산을 하면 길게 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배치는 자 누가 봐도 무회전으로 치는 게 유리하죠. 이럴 때는 2.5로 계산을 해준다. 그래야 무회전으로 쳤을 때 올라가는 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1.5 더하기 2.5는 4. 8분의 4 두께 무회전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임팩을 탁 가해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굴려주는 거죠. 그래서 2.5 쪽으로 오게끔 해야 안전하게 득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빗각인 배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배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짧게 치는 배치예요. 1적구 숫자 1, 2적구 숫자 코너가 4라 그랬죠? 5, 6에는 들어와야 득점이 되겠죠. 그러면 7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기울기 2를 빼주시면 5가 나오죠. 그러면 2 두께 3팁 한번 쳐보겠습니다. 2 두께 3팁. 이렇게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깔끔하죠? 포지션도 되고. 자, 다시 한번. 자, 이런 배치 많은 분들이 실수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1적구는 0.5, 2적구는 4, 5, 6. 6은 이렇게 될 것이고 6.5가 더 안전하겠죠. 이렇게 들어오니까 6.5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 기울기는 0, 반 두께 3팁. 반 두께 3팁. 임팩이 들어가지 않게끔 부드럽게. 그러면 6.5 쪽으로 딱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득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배치입니다. 요거 한번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으로 해결하세요. 볼 시스템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적구 숫자는 1이고요. 2적구 숫자는 1로 보되 회전이 많으면 이렇게 되겠죠. 회전을 조금만 주고 1로 보겠습니다. 그럼 수구 기울기는 3이니까 5라는 값이 나왔고요. 회전을 조금 줘야 득점이 되니까 반 두께의 원팁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니까 회전이 없이 들어가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적구 숫자를 구할 때 내가 회전을 줄 건지 회전을 안 줄 건지도 염두에 가면서 2적구 범위를 설정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Q선을 안 비트는 게 앞돌리기에서 생명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눈치채셨겠지만 큐브릿 이 제품을 광고 드리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벌써 앞선 영상을 보시고 이 큐브릿 제품을 600분 넘게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댓글을 봤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불편하고 이질감이 드네요. 괜히 구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불편한 감이 있고 이질감이 있어야 이 제품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너무나 편안합니다. 스트로크가 너무 잘 나갑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이 제품을 괜히 산 게 되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이겨내고 편안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고 큐선이 정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고큐 회사에서는 30경기 혹은 30경기 분량의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그 정도 연습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 정도 경기를 해보셔서 이 큐선이 얼마나 정렬되는지 효과를 보셔야겠고요. 장점은 브릿지에도 신경을 쓰면서 스트로크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이 멀티태스킹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큐선이 흔들리지 않게 이 제품으로 잡아줌으로써 우리가 스트로크에만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브릿지에는 신경을 안 쓰고 스트로크에만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싱글 태스킹을 하게끔 만들어준 제품이 이 큐브릿 제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 고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리뷰를 보고서 훌륭한 리뷰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권으로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릿 제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를 누르셔서 이전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쫑프로 할인 혜택을 드리는 거는 9월 17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직 못 사신 분들 구매를 서둘러 주시고요.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리뷰 이벤트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보 쉽고 재밌게 진짜 야매당구장인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